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은주예요. 이번에 제주도를 가게 되면서 진정한 휴식을 컨셉으로 하는 상반된 공간의 비교 체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곳은 빌 벤슬리가 설계를 맡은 제주 메리엇 리조트 앤 스파를 선택을 했고요. 또 한 곳은 지랩에서 설계한 제주역 스테이를 선택을 했거든요. 저랑 한번 떠나보실까요? 메인 컬러라고 하던데 이렇게 노랑을 메인으로 해서 이렇게 쭉 위에 보가 연결되는 것처럼 해서 해놨네요. 밖에도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들어가 볼게요. 메리어트 리조트 앤 스파 객실. 여기에 이렇게 금고랑 이렇게 간단하게 커피랑 티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이스 메이커가 또 다 되어 있구나. 샴페인 마시기 좋겠네요. 저기 저렇게 또 이렇게 있고. 보면 제가 여기 공청기 좀 가져다 달랬거든요. 이제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공청기랑 그리고 요가 매트 부탁드렸어요. 하고 지금 2시 반인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어두우면서 빗소리 엄청 많이 들리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양쪽으로 세면대가 되게 신경 많이 써서 한국적인 느낌이 나게 세면대가 있어. 이렇게 하고 위에는 거울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요가 매트도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옐로우가 주주색이라도 옐로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이쪽에 또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저 욕실에서 제 반신욕하거나 뭐 하면서 밖에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또 한번 반신욕 해보려고요. 우리 밖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기가 와 비가 와서 조금 싫기도 하면서 또 좋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완전 와 엄청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비가 와요. 저기에 이제 이따가 저기 들어가서 스파 하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밝을 때 내일은 밝기를 바라면서 그 스파도 한번 하려고요. 색감이 되게 안정적이면서 좀 차분한데 옐로우 때문에 좀 밝은 느낌을 같이 동시에 줄 수 있어서 휴양지에 어울리는 굉장히 가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손을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저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랍을 열면 이 안에 모든 그 전기 관련된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놓은 거 깔끔하고 좋네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한번 내 모습이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본인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옆얼굴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하고 이쪽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좋네요.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식이랑 브런치 하는 곳.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한 것도 좋고 저쪽에 바다가 제주도의 바다가 보이니까 좋으네요. 이렇게 해서 우고 작품이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놀이터가 너무 자연 친화적으로 예쁘네요. 이건 너무 마음에 든다. 완전 지금은 산책하러 나왔는데 완전히 인피니티 풀이에요. 이따가 수영해야 되겠다. 와, 여기서 예쁜 망고 자연이 있는 데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또 다 준비를 해주시네요. 역이라고 써있어요. 이쪽이 제 침실이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온천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보신 라운지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면 이런,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막 색깔이 저렇지 않은데 진짜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예쁘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실인데 더워서 우선 문을 닫고, 여기는 욕실이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이 있고, 그리고 밖에가 이렇게 보여요. 제가 잠깐 누워있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마루들이 되어 있고, 여기까지 이제 다 올리면 이런 어촌마을인 것 같아요. 제가 밖이 잘 보이라고 일부러 불을 껐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게 되면 이렇게 얘만 켜고 얘는 꺼도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4인이 누울 수 있는 2인 2인 침대가 있어서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어서 또 열어봤더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밖에서 또 물을 담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불이 좀 들어와서 제대로 보이고, 이렇게 돼서 연결돼서 두 동이 이제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고, 저쪽이 이제 겨울에 오면 이렇게 벽난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큰 아일랜드가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욕실. 욕실은 이렇게 담백하게 그렇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밖에 여기도 창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운드로 이렇게 위를 천정까지 풀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변기가 같이 있어서 저쪽 똑같이 침실에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박공 지붕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그레이와 그리고 약간 붉은빛이 들어간 갈색 저쪽은 카키가 있었는데 그런 컬러랑 벽돌 색깔 같은 컬러랑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루는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의 마루를 이렇게 엇갈려서 했고 저는 요 자리 요 그 벽 느낌이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제 밑에 저런 수화기까지 검정색으로 해놨고 그리고 저기는 이렇게 요즘에 또 위스키들 좋아하시니까 또 비가 아니라 F 매거진 위스키 책을 또 올려놓고 이렇게 위스키 할 수 있는 또 도구들 이렇게 또 다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튀어나오게 해서 안에 그릇들도 여기랑 좀 뭔가 톤이 맞게 해서 이렇게 다 또 구비를 해놨고요. 이쪽에 와인잔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 와이파이는 꽤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 구리 그릇으로 컬러를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웬만한 뭐 식재료 가지고 요리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다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또 이렇게 드립커피를 이용할 수 있게 핸드드립 할 수 있게 해놓고 여기 또 이렇게 오픈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열면 또 안에 드립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빈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청소하는 것까지 해서 또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저기 열고 보면 뭔가 우리 집의 한켠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정감 있죠. 저렇게 또 조리고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뀌는데 완전 어마어마하게 저와 함께 호텔과 스테이의 비교 체험을 해보셨는데 리빙피플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저는 제주도 있는 동안 책 한 권을 읽어서 되게 보람된 휴가를 보냈어요. 저희는 앞으로 더 좋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Bagel 뮤지엄 새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이렇게.